안녕하십니까.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 학과장 교수 정혁상입니다. 우리 철도대학은 새 역사의 개척이라는 창학 이념과 철도산업의 전망을 토대로 개교 이후 2004년에 문을 열었으며 국내 최초의 사립대학 단과대학입니다. 동양대학교 철도대학은 총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도경영학과, 철도운전제어학과,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철도전기융합학과, 철도관제정보학과, 그리고 우리 학과인 철도건설안전공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 구성은 철도운영기관의 취업에 최적화시킨 편제로서 현재 25분의 학부 교수님들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천여 명의 학생이 미래의 철도인이 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철도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정학적으로 국제철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입학하는 시점에는 대북철도의 길이 열리고 철도 건설이 시작돼야 될 것이며 국제철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은 철도 건설에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철도 건설의 초석이 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철도를 준비하며 올바른 철도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는 건설과 철도 그리고 안전을 함께 공부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과의 전신은 토목공학이며 구조공학, 토질력학, 측량학, 수리학, 환경공학, 콘크리트 공학을 공부하며 이를 기반으로 철도인 철도공학, 궤도역학, 철도유지보수, 철도운전으로 확대하여 건설과 철도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대학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철도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철도공기업에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비교과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철도운전면허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어려운 철도운전면허를 보다 쉽게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목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철도운전면허를 소지하면 한국철도공사나 서울교통공사 등과 같은 철도운영기관에 지원 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학년 신입생 때는 전공 기초계열을 공부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한국사,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등의 비교과 과목에 집중합니다. 2학년 때는 전공 선택을 교육하며 산업기사와 철도 운전면허 입교를 위한 선수관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3학년 때는 전공 심화 과목을 수강하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철도운전면허센터에 입교하게 됩니다. 4학년 때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인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듯 전공과 비교과과정, 소위 스펙을 관리하면 철도 관련 공무원, 철도공사와 같은 철도운영기관, 대기업 시공사, 구조물을 설계하는 용역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같은 연구직에 취직하고 있고 우리 학과는 이러한 전력으로 취업률 80% 이상을 자랑합니다. 제가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커리큘럼을 보았을 때 철도와 건설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목 관련 자격증과 철도운전면허를 취득하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을 보았을 때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대부분 철도운영기관에 입사했기 때문에 더욱 희망이 보입니다. 또한 실습 과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연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사관학교와 철도사관학교도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시 필요한 비교과 과목을 다루어주고 있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코칭 앤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이 입학해서 취업까지 한 분의 지도 교수님이 케어링해 주시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님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합니다.
지속적인 지도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저는 스스럼 없이 진로나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여 진로에 대한 길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 건설이라는 전문화된 학문을 다루는 대학이 드물기 때문에 어려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희망에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이 지친 학교의 활력소가 되어주며 글로벌 프론티어라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해외 철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열차를 타고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 여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재 남북한 화해 모드와 국제 정세를 보면 그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파리까지 이어지는 대륙 횡단 철도, 철도인 양성 특성화 대학 동양대를 통해 그 꿈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스펙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역량과 개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서 본인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그런 고민과 많은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코레일 토목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통해 취업 준비 과정 계획을 세우고 전공기사 자격증과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이 코레일 입사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철도 분야는 현재 수많은 기술 도입과 많은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도 이러한 기회를 붙잡아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적화된 철도 건설 교육 커리큘럼, 철도 공무원 및 공기업 진출을 위한 철도 사관학교 운영, 철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철도 운전면허센터 보유, 학생들이 입학에서 취업까지 케어링하는 코칭 앤 멘토링 시스템, 국제철도 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프론티어 기회 제공, 국가 및 학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 자격증과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곳,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입니다. 동양대학교 철도건설공학과는 철도건설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동양대학교 철도안전공학과에서 한국철도 르네상스를 준비하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되는 곳, 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